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시카고는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한국도 비가 많이 온다 그러던데 어떻게 여러분들 다 괜찮으세요? 일본은 지금 폭풍이 왔죠? 어떻게 다들 괜찮으시려나? 선생님 걱정돼요. 선생님도요, 밤에 자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무서워서 몇 번을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선생님 집 침수돼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선생님 집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다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에는요, 여지껏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음악 이론 총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코드에 대해서 배웠죠? 1도, 2도, 3도, 4도, 5도. 1도는 뭐죠? 노트가 하나 달랑 있는 거. 하나짜리 음은요, 우리가 그냥 1도라 불러요. 그 1도, 2도, 3도, 4도, 5도 코드를 가지고요, 오늘은 악보를 빨리 보는 총정리 이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레벨 1 테스트는요, 선생님이 C에서 음을 쭉 칠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2도인지 3도인지 4도인지 5도인지 빨리 구분하셔서 악보에 그리셔야 돼요. 자,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먼저 프린트아웃을 해서 노트를 써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너무 어려우면 일단 눈으로 슥 한번 선생님 동영상을 구경해 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예요. 어차피 악보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선생님이 노트를 치면 그 노트에서 2도인지 3도인지 4도인지 5도인지 그림처럼 보고 악보에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레벨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treble clef, 높은 음자리표, 오른손 middle C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middle C는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달랑 있으면 이거는 1도예요. 오, 1, number 1, 하나로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죠? 건반을 잘 보세요. 아주 가까워요. Second. 그러면은 C에서 Second임을 어떻게 그려줘요?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C, D, E, F, G, A, B, C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한 음을 알면 그 다음 음을 그림처럼 보시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C에서 바로 옆에 있는 next each other, 바로 옆에 붙은 음이니까 that's the D and we call second. 이걸 우리는 second이라고 해요. 그죠? 자, 그러면 C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 하나 skip 했으니까 skip은 third. 왜? 1, 2, 3, 손가락이 하나, 둘, 세 개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skip은 line to line.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죠? 요렇게요. 아시죠, 다들? 이거 쉬워요.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은 C에서 이렇게 되면 누가 지금 4도 그랬는데요. 1, 2, 3, 1, 2, 3 였다고 지금 이거 4, 4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얼마죠? How far? 얼마나 멀죠? 1, 2, 3, 4, 5. 선생님이 얘기했죠? 모르면 손가락 번호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된다고요. 5, 5도. We skip the line and go to the next line. 라인을 스킵하고 그 다음 라인으로 올라간 게 5도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그려지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next. C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4도예요. 어떻게 알죠? 1, 2, 3, 4. 오, distance, how far they are. 자, 밑에 있는 노트에서 위에 있는 노트까지 얼마나 먼지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4도. 4도는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4도는 라인과 스페이스 노시고요. 그 사이에 라인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요. 그러면은 4도고요. 그 다음, 자, 라인 투 라인인데
라인을 하나 스킵해요. 그러면 5도예요. 그리고 라인 투 라인인데요. 스킵을 하지 않고 바로 굉장히 well blocked 이렇게 바로 그 위에 그려지면은요 3도라고 해요. 그래서 line to line 바로 위에 있는 거 3도고요. third 그 다음 그렇게 너무 가까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건 2도입니다. second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bass clap left hand에서 한번 해볼까요? bass clap 자 낮은 음자리프입니다. 오 이번 bass clap은 C 어디가 C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C juggling 할 때 C를 얘기했었는데 bass C는 아래에서 두 번째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bass C에서 자 갑니다. 준비되셨죠? 자, 건반을 먼저 보세요. 몇 도죠? Third. 왜? 손가락이 세 개가 필요하니까. Third면 space to space or line to line. 자, C가 space니까 그 다음 위에 space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Third. 자, 그럼 그 다음은 C에서 몇 도예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손가락을 좀 살짝 뻗어 볼게요. 5도예요. 그러면은 스페이스에서 skip the space and go to the next space. 그러면은 이게 5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답니다. Fifth. 자, 그럼 next.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죠? How far they are? 얼마나 멀어요? 4도예요.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4도는 어떻게 그려지죠? Space to line, line to space 이렇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라인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기 너무 힘들면은요 4도는 그릴 때 스페이스 놓으실 때는 스페이스를 스킵해서 그 다음 바로 위에 있는 라인으로 올라가면 4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4도가 좀 헷갈리긴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는 second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주죠. 쉽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Treble C. 높은 음자리표 위에 C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죠? C다.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이제는 쉬워요. 그쵸? Second. 그럼 어떻게 그려주죠? 이렇게 되죠. 이건 쉽다, 그쵸?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4도. 1, 2, 3, 4. 4개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로 스킵하고 그 다음 라인이니까 요렇게 그려지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은 이거는 좀 어려워요. 알 수 있을래나? 5도예요. 오케이. 굿. 5도인데요. 어떻게 그릴까요? 그릴 때는 스페이스 놓으시면 skip the space next space로 가는데 라인이 없어서 어디다가 그려야 되죠? 이럴 때는요 그냥 그 다음 라인 위에다가 그냥 살짝 노트를 얹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요. 우리 눈에는요 라인이 보이진 않지만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위에 살짝 얹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5도고 이렇게 그려지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요? 이렇게 됐어요. 오, 이제 이건 쉬워요. 그쵸? 스키. Third. 그럼 어떻게 되죠? Space to. Space 위에다가 하나 살짝 얹어주면 되잖아요. 스킵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두 음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은. 어, 이것도 쉬워요. 그쵸? Next each other.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제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베이스 클랩을 한번 가서 해볼까요? 거꾸로 베이스 클랩 C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자, 미들 C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그려주죠? 우리 여태까지 위로 올라갔는데. 자, 미들 C가 여기 있고요. 스킵 다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그려야 돼요, 노트를? 바로 아래 라인. 여기에다가 그려주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아시겠죠? 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노트로 그 위로 그려줬는데요. 아래로 그릴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Line to line, space to space. 이렇게 가는 거는요. 3도, 5도, 스킵이고요. 그 다음에 line to space. 또는 space to line은 2도나 4도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림처럼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또 middle C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어디에다 노트를 그려줘야 되죠? 오! middle C에서 이거는 4도 내려가는 이죠? 그러면은 4도는 어떻게 내려가야 돼요?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라인에서 라인으로 먼저 간 다음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스페이스의 노트를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제 점점 쉬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죠? 어, 이건 진짜 쉽죠? Second. 그런데 노트를 그리는 게 문제예요. 자, middle C에서 사켄이면 어디다 그려줘야 되죠? 바로 옆에 스페이스 동동 띄워서 여기다 그리면 되잖아요. 아까 높은 음자리표의 G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C에서 이렇게 되면은요. 오! 어떻게 되죠? 5도니까 line to skip the line and go to the next line. 그러니까 line에서 skip the line and go to the next line. 그러니까 어디가 돼요? F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노트를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눈으로 코드나 악보를 읽으셔야지 훨씬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노트를 안 주고 아무 곳에서나 마구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노트를 그리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높은 음자리표에서 시작할게요. 어디죠? 먼저 손을 보세요. 사켄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뭘 봐야 되죠? 아래가 C. 그러면은 C를 먼저 찾으세요. 여기가 어디죠? Middle C보다 높은 Treble C예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C보다 하나 더 위에 있는 사켄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려주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뭐예요? 누가 A and D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A and D 이렇게 찾지 말고 먼저 보세요. 몇 도예요? 4도예요. 자, 그럼 4도 중에서 먼저 위의 음이나 밑의 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C에서 바로 위에 있는 노시니까 D죠? 그럼 먼저 D를 찾으세요. C, Treble C가 여기인데 그럼 D는 여기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4도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죠? Line to, line을 skip하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space가 되면
4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위두음은. 그렇게 눈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뭐죠? 5도예요. 그쵸? 자, 그리고 어느 음을 알죠? 트러블 C. 여기 있는 C잖아요. 그리고 이 C 아래로 있는 5도예요. Fifth.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 훨씬 쉽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몇 도예요? 먼저 몇 도인지 계산하세요. 3도예요. 그러면 skip to skip 이렇게 되겠죠? 자, 가장 가까운 노트를 보면 C에서 가장 가깝죠? 한 스텝 올라간 D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려지고요. 스페이스에서 그 다음 스페이스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고 피아노에서 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서 쳐야 되죠? 먼저 악보를 보세요. 오, skip the line. 3도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랜드마크를 한번 보세요. 아래에서 두 번째 라인은 G죠. G. 그리고 G에서 skip up 하나 더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치는 거죠. G and B.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돼요. 몇 도죠? 5도. 스페이스 투 스페이스인데 중간에 스페이스를 또 스킵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아래 음이나 제일 위 음 중에서 아는 거 뭐가 있을까요? 어? 위 음 알잖아요. 위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는 트러블 C죠. 그리고 skip the line, 그 다음 라인으로 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C and F. 아시겠죠? 이제 점점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럼 이거는 금방 눈에 들어와요. 사켄은. 그죠? 사켄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랜드마크에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야 되는데 C가 있네요. 여기가 C니까 C에서 스텝업. C보다 하나 더 높은 데 있잖아요. 위로 아래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C and D.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거는 쉬워요. 이렇게 돼요. 자, 미들 C에서 4도 라인에서 라인으로 가서 그 다음 하나 더 위에 있는 스페이스잖아요. 라인 투 스페이스 4스 4도고요. 자, 그 다음은 오호 라인 투 라인인데 중간에 라인을 하나 스킵하네요. 그럼 5도고 랜드마크에 가장 가까운 거 아래에 있는 G. 아래에서 두 번째 라인이 G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skip the line and go to the next line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G and D. 자, 그럼 베이스 클라임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인터벌은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죠? Space to space. 그런데 중간에 스페이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5도예요. 그 다음은 랜드마크를 찾아야 되죠. 베이스 클럽의 랜드마크는 아래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 베이스 C. 그리고 skip the space and go to the next space. 그러니까 G가 되죠. C and G. 이제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3도, third. 왜? space to space. 바로 위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base C에서 skip이니까 C and E. 이제는 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따단!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이거는 노트를 잘 안 배웠는데요, 선생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인터벌로 보세요. 그림처럼. 자, space to line. space to line이면 2도나 4도인데 이거는 서로 둘이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4도잖아요.
그러면은 사도예요. 자, 그리고 랜드마크를 찾으면 베이스 C에서 사도 2, 3, 4 이렇게 되죠.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베이스에서 skip down and go to the next line 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제 점점 쉽죠? 자, 그러면 타단 이렇게 되면 오! 사켓! 이거는 눈에 금방 들어와요. 자, 그럼 랜드마크는 위에서 두 번째 라인이 F잖아요, 여기. 이거 설마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랜드마크는. 자, 그리고 F에서 이 노트는 위로 있나요? 아래로 있나요?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F and G.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5도 5th. 왜죠? line to line. 그런데 중간에 skip the line. 라인을 하나 건너뛰었어요. 5도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랜드마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먼저 랜드마크를 아까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라인이 F예요. 그리고 아래로 skip 됐고 그 다음은 위로 skip 됐네요.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노트가 뭐죠? D and A. 아시겠죠? 오, 이건 조금 헷갈려요. 그런데 천천히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금방 눈에 들어와요. 이번 주는요, 음악 이론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악보를 빨리 눈으로 그림처럼 보셔야지 나머지 나오는 음악들이 굉장히 쉽게 보여요.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Everything is a song. 우리가 레고 음악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레고 무비 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노래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선생님이 너무 재밌는 음악 많이 가르쳐 드릴 텐데 단, 이 코드를 금방금방 눈으로 보셔야지 치기가 훨씬 쉬워요. 아니면은 노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그림처럼 보셔야지 알기가 쉽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이 준 이거를 몇 번 돌려보고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노트를 보고 치고, 노트를 보고 치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2도, 3도, 4도, 5도가 금방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랜드마크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며칠 뒤에 테크닉 엑서사이즈가 나갈 거예요. 이번 주는 피아노 치는 게 없는 대신에 눈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노트를 보고 치는 거를, 저기서 자리를 잡아서 치는 거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3, 4일 뒤에 테크닉 엑서사이즈가 보충 수업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비 오는데 조심하시고요. 이제 한절기라서 계절도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유의하세요. 자, 선생님은 곧 보충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